두 번째 동영상 계속 볼게요. 크로우스, 크로우가 저기 까마귀예요. 까마귀들. 원래 근데 까마귀는 유명하죠. 똑똑하기로. In Aesop's Fable. 이솝우화 알죠? 이솝우화. 이솝 우화. 제목이 이게 더 Thirsty Crow가 이제 제목이에요. 목마른 까마귀라는 이솝우화에서 까마귀는 drops, 떨어뜨려요. 동사 3단주, 3인칭 단수 주어라. stones, 뭐를 떨어뜨려요? 돌을, into는 뭐뭐으로, 뭐뭐 안으로. a jaw, 자가 이제는 항아리, 단지예요. to raise the level of water, to raise가 여기서도 목적, 부사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높이기 위해서 다 뭐뭐하기 위해서 저 이번 시험에 중요한 게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짚고 넘어간 게 rise가 있고 raise가 있어요. 알겠죠? rise는 오르다고요. raise는 뭐뭐을 올리다예요. 다르겠죠? 나는 올라간다 하면 rise고요. 나는 뭔가를 올렸다 하면은 raise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물의 높이를 이라는 목적어가 왔기 때문에 rise 안 돼요? raise를 써야 합니다. 알겠죠? 자, 물의 높이를 높이기 위해 항아리에다가 돌을 집어넣어. 까마귀가 목말르니까. 대박이죠? You may think it is just a story. 자, 너는 may는 추측의 조동사 얘기했죠? 생각할지도 모른다. 여기는 대시 생략이 됐어요. 여러분 이번 시험 대중요합니다. 예스에 왜 대시 생략이 됐을까? 자 앞에 think 뭐예요? 동사죠. 동사. 동사 다음에 대시 했으니까 얘는 무슨 절? 목적절. 관계대명사 아니죠? 그리고 이 목적절은 뭐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생략 가능. 그럼 앞에 있는 목적절 대도 전부 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 생략됐는지 안 됐는지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바로 보자마자 여기가 대시 생략된 줄 알았어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자, 알려줄게요. you가 주어고요. may think가 동사예요. 한 문장엔 주어 동사가 한 번밖에 못 와요. 근데 다시 this 주어 is 동사가 또 왔거든요. 뭐가 생략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you may think, 너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this부터 끝까지를. 알겠죠? 이것은 just, 단지 한 이야기라고 너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But 하지만 근데 참고로 하지만을 그럼 however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however랑 바꿔 써도 될까요? 안 돼요. however랑 바꿔 쓰지 못합니다. 차이점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아까 however 나왔었죠. 자 하지만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나온 however와 but이 존재하는데 말을 할 때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however는 이렇게 콤마 어떻게 되면 단독으로 나와요. 근데 but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죠. 문장이 같이 알겠죠? 그래서 이 but은 우리가 이거를 접속사라고 부르고 아까 that도 이런 것과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접속사라고 얘기하면 너무 범주가 커진다는 거죠.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종속 접속사, 접속사가 많아요. 이 단독으로 나온 얘는 뭐예요? 부사예요, 부사.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콤마도 없고 주어 동사가 왔기 때문에 접속사 하지만 but을 써야 하는 거죠. 하지만 it is not 그건 사실이 아니다. 뭐예요? 이 여기서 it이 뭐죠? 단순히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사실이 아니다. 과학자들 who were studying crows 까지 괄호 닫고 얘가 얘를 꾸며줘요. 주어 did가 동사죠. 이 후를 뭐라고 하죠? 뭐랑 바꿨어도 돼요? that으로 바꿨어도 돼요. 그럼 방금 얘기했던 that일까요? 아니죠. 앞에 뭐가 있습니까? 명사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얘는 관대예요. 관대. 근데 이 앞에가 사람이면 후를 써도 되고 아무거나 쓸 때는 that을 써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대 다 배워서 알죠? 자 were studying 공부하는 연구하는 중이다. 뭐를? 까마귀를 연구하는 중인 과학자들은 알았지?
did는 했다예요, 했다. 뭐를 했어? 한 experiment, 실험을 한 거예요. 그들은 이제 과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put a jar, 항아리를 놓았어. with water, 물과 함께, in front of가 뭐뭐 앞에. 이거 진짜 동화책 실험을 하는 거죠. 한 까마귀 앞에. A worm was floating on top of the water. 한 웜이 뭐냐면 벌레가 was floating, 둥둥둥 떠다니는 중이었어. 알았죠? 떠다니다. 온이 뭐뭐 위에, top of the water, 물의 부분은 거꾸로 꼭대기에. 하지만 여기 봐요. 하지만 뭐 나왔습니까, 여러분? 콤마 나와 있죠? 그래서 but이랑 다른 거예요. 그 물의 수위는 was low, 낮았어. 여기서는 왜 그러면은 벌레를 넣냐면, 까마귀가 그 물을 먹으려면 갈증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좀 너무 좀 가혹하잖아요. 동물 학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동기부여를 주려고 물을 살짝만 주고 거기에 벌레를 둥둥 떠다니게 한 거죠. 이해했죠? So, 그래서 그 까마귀는 could not eat, 먹을 수가 없었어. 그 벌레를. 그 까마귀는 solved the problem just as in a fable. 그 까마귀는 solved가 풀었다예요. 풀었다. 그 문제를. 여기서 그 문제가 뭘까요? 여기서 그 문제. 그냥 그 문제가 아니죠. 까마귀가 그 벌레를 먹을 수 없다는 것. 그게 문제잖아요. 이해해요? 시험 문제가 the problem 밑줄 친 다음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본문에서 찾아쓰세요. 본문에서 찾아쓰세요 하면 여러분 찾기만 하면 되거든요. 한번 찾아볼래요? 지금 이제 답을 얘기할 건데, 만약에 찾고 싶은 사람은 스탑을 누르고 한번 찾아보고 제 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시 질문은 the problem. 다시 까마귀는 풀었다. 그 문제를. 자, 그 문제가 의미하는 바를 본문에서 찾아쓰세요. 정답은 아닌 사람들은 스탑하세요. The crow could not eat the worm이에요. 얘가 바로 요 문제라는 거죠.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요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just as는 마치 뭐뭐처럼. 마치 동화책에서처럼. 그것은 까마귀예요. 까마귀는 dropped, 떨어뜨렸어. 돌을. 어디 안에다? 항아리 안에다. If you think this bird is special, you are wrong. 근데 if가 뭐야? 만약 뭐뭐라면이죠? 만약 너가 생각한다면 이 새가 특별하다고. 자, 여러분 느낌 오나요? you 주어, think 동사, this 주어, this bird 주어, is 동사. 자, 요 사이에 뭐 생략됐습니까? that 생략이 됐죠. 이 that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대명사 아니면 명사절? 모르면 또 스탑하고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제 정답은 앞에 동사가 나왔잖아요. 얘는 명사절이죠. 자, 명사절 중에서도 무슨 절? 목적절이고. 목적절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뭐가 가능하다고? 생략 가능. 그래서 지금 없는 겁니다. 이해해야 해요, 이 말을. 자, 만약 너가 생각한다면 대절 이하를 디스 대절 이하가 무슨 말이냐면 대시 나오는 문장 그 다음을 이 말이에요. 자, this bird is special. 이 새가 뭐예요? 까마귀 얘기하는 거죠. 까마귀다가 특별하다고 네가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you are wrong. wrong은 잘못된, 틀린 이런 말이에요. 넌 틀렸어. 과학자들은 했다. same이 아니라 the same이에요. the same은 동일한 실험을 with other crows. 아, 다른 까마귀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새는 실험을 한그 까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까마귀.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를 잘 고른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틀렸다. 과학자들은 그 실험을 다른 까마귀들과 한 거예요. 참고로 여기 other 다음에는 s. 자, 무슨 말이냐면은 other 다음에는 반드시 복수 명사가 와야 합니다. other은 다른이에요, 다른. 다른 까마귀들을 가지고 실험을 또 했어. 그리고 그들 모두예요, 모두. 했다. the same. 동일하게. 또한 역시. 대박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이번 3과 4과에서 정말 중요한 건 대시예요. 관계대명사 대과 명사절 대신 거죠. 알겠죠? 이게 이제 학교 프린트에 뭐 문법책이나 그리고 제가 또 따로 강의할 때 문법 설명을 하겠지만, 이 대시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 형광펜을 쳐줄게요. 여기 to plus 뭐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에요. 알겠죠? 아니면 to 부정사, to 부정사가 또 나오던가. 여기서도 to 부정사의 목적,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또 나오죠? 위에서가. 보면은 여기 to raise,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뭐뭐하기 위해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대절, 생략되는 거, 생략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도 잘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네, 그런 된것 같아요. 투 뭐뭐하기 위해서가 이게 끝이죠?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